기재를 할게요. 들어간 학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세국어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어쨌든 너네들이 둘 다 들어도 되게 되는 강의긴 해요. 앞으로 또 할 거고. 그런데 나는 너무 공부할 게 많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영상을 들어도 되는데 들어도 되는데 중세국어. 중국어. 안 그러면은 여기 예단만 모아놓고 할게요. 중세국어 아직 안 나갔죠? 막 이러다 안 나가는 거 아니겠죠? 다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이따 갈까?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운변동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공통이니까 그거는 다 같이 볼 거고 음운변동은 시험을 보는 학교들만 볼 거고 그렇지 아니면 다 할까? 음운변동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막 섞여서 나올 텐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시험 공부는 해오셔야 됩니다. 시험지 준비해 놓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사동피동 할 건데 어, 이게 어디 갔지? 이거 아니잖아. 사동피동 인장 다쳤구나. 자, 사동피동은 어디 있냐면 이 조용한 거 어떡하지? 사동피동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몇 페이지냐면 77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동작하고 동작상 그거 있잖아요. 현재랑 완료, 진행이랑 완료. 그거 안 어렵죠? 그죠? 만약에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이라도 해줄게요.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사전피동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하면 피동, 당할 피자를 써서 시키면 사동 이렇게 단편적으로 자꾸 외우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이 과연 사동의 의미로 쓰였는지 피동의 의미로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을 가시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동탄문은 배웠나요? 지금 현재? 사동 아직 안 배웠나요? 피동은 배웠고 사동은 아직 안 배웠고 여기는 피동도 안 배웠고 쌤이 다른 것 같아. 진도가 다른 것 같아. 주현이는 어디까지 배웠어? 안 배운 걸로 아직 안 배운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알고 있는 게 민성이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그래도 중학교 때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머리를 잘 써보도록 하세요. 자, 내가 언제고 다시 수능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자, 피동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는 말 그대로 당할 피자예요. 피동의 반대말은 뭐예요? 능동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능동의 반대말은 피동이고 사동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동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문장만 봐가지고 얘가 능동인지 주동인지 사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이걸 반대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서 얘가 꼭 뭐고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다 핵심을 씁니다. 핵심은 뭘 봐야 되게? 뭐와 뭐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게? 어이구 그렇지. 어이 얘가 아이고 대단한 애들이네.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니? 문장 성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뭐가 주어인지 뭐가 서술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선생님이 한번 예문을 들여다볼게요. 연이 바람에 날랐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사심이 가득 들어간 귀가 날렸다. 자, 서술어가 어떻게 생겼죠? 서술어가 두 개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함께 하자. 서술어 두 개가 어떻게 생겼어? 어려워?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것만 막아주는 그러니까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뭘 뭐라고요? 핵심 주어라고요. 주어가 어딨어요? 네, 날렸다의 주체, 연이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의미관계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런 생각해볼 수 있어요. 거기다 쓸게요. 자, 질문합니다. 당했나요? 시켰니? 다시 말해서. 하게 했니?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연이 날림을 당했나요? 맞아요? 연이 날림을 당했지. 무슨 운동이야? 피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뭐죠? 비는 날개 만들었지. 날개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뭐야? 파동인 거야. 다시 의미상에 우리가 보여서 목적어가 있으면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뭐지? 아 생각난다 갑자기. 접사 접사가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능동인, 아,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은 뭐다? 주어를 찾아라. 첫 번째 주어를 찾고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관계를 파악해본다. 그래서 당했다는 의미가 생기면 피동이고 그지? 뭐뭐하게 만들었다. 뭐뭐하는 시켰다라는 의미가 생기면 걔는 사동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일단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태혁씨! 태혁씨 오늘 정신 차리시고요. 태혁씨 자꾸 이러면 까꿍까꿍 계속 할 거예요. 되게 무섭겠죠? 자, 그래서 능동표현과 피동표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능동표현 밑에다 표시할까요? 오른쪽에 자기 힘으로 라고 되어있네요. 자기 이름 힘으로. 그 다음에 피동표현은 뭐냐? 동작을 당한다. 되게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어디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주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어가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와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는 놀랍게도 같은 상황이에요. 맞죠?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주어를 어떻게 함으로써? 바꿈으로써 어디에다 포커싱을 맞추느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차이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디가 보이세요 여러분? 고양이가 보이죠? 고양이가 잡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쥐가 당하고 있는 게 보일 거라고요. 그게 피동의 매력인 거예요. 알겠죠?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다른 주어를 통해서 주어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해볼게요. 사슴을 가리켜서 귀가 노래를 맞아요? 비가 노래를 들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노래가 주어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어야 돼. 비가 노래를 듣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노래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에게 그치? 들렸다. 들렸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피동문을 만드는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별게 어려워. 별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다시 같은 상황인데 알겠니? 자, 능동표현을 피동표현으로 바꾸는 이유는 같은 상황인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 주어를 뭘로 바꾸므로써 여기는 지금 뷰에 주목하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노래에 주목하게 돼 있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얘가 뭐가 됐고? 주어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 공부는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다가 자 목적어는 뭐가 됐고 주어가 됐죠? 맞아요? 그럼 원래 주어는 뭐가 됐어요? 뭐에게 뭐에게 들리긴 들렸는데 누구에게 들렸어?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잖아, 그치? 무슨 어야? 무슨 어. 그래서 말을 막 피동문 만드는 거. 뭐, 능동문에 목적어와 주어로 내려오고 막 이래. 근데 그게 다 이 얘기야.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돼. 그걸 막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야?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들었다 해서 들렸다 해서 어떻게 바뀌었어? 뭐가 생겼어? 어, 얘들아. 이건 초등학생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어? 어, 리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웠던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듣다와 들리다. 아이, 번종이 있는 걸로 했네. 쉬운 걸로 할걸. 먹다와 먹히다 할게요. 쉬운 걸로. 자, 먹다, 먹히다. 뭐가 달라요? 희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미가 생겼어요? 먹다와 먹히다는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먹는 거고 얘는 뭐야? 먹음을 당하는 거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의미가 생겼어. 이걸 생겼더니 당하는 의미가 생겼어. 피동의 의미가 생겼어. 그지? 그지? 자, 그러면 두 문자 피동문 어떻게 만드는 건지 다 떠올려서 첫 번째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제가 왜 다 앞에서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파생적은 어디서 배웠어? 파생은? 파생 어디서 배웠지? 파생어가 뭐였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와 뭐의 결합을 통해서? 어음과 접사의 결합을 통해서. 맞아? 그러면 파생적 피동문이 됐다라는 것은 뭐와 결합해서? 접사와 결합해서 파생적 의미를 갖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맞아요? 소연이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어간에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야? 전미사 붙이면 되는 거야. 어떤 전미사? 피동의 의미를 갖는 전미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동사를 만든 거야. 아니? 새로운 동사가 파생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피동문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피동 전미사,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파생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자, 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여기서 이히리기가 있어. 이히리기 외웠잖아. 이히리기 우리 주역만 외웠잖아. 외우기만 하면 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자, 선생님 한 번씩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는 단어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이거 보다. 바꿔보세요. 보이다. 있다. 당해보세요. 그치? 죽다는데. 아유, 죽이면 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잡다.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 전미사, 어간에다가 전미사 붙여가지고 아니 피동의 의미를 갖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용언을 만들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 리 뭐 있을까? 듣다. 듣다. 들리다. 들리다. 아니? 자, 그 다음에 기는 뭐가 있냐면 안다. 안기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안는거죠. 내가 안기다는 건 뭐예요? 당하는거죠. 맞아요? 안기다. 듣는건 내가 듣는거고 들리는건 들림을 당하는거야. 맞니? 그지? 잡는건 내가 잡는거고 잡히는건 내가 잡는 행위를 당하는거잖아. 그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거예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해서는 어디에 포커싱 된 건지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누구니? 어? 어? 뭐라? 시윤아,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해서 주어가 누구니? 잘하네, 이게 주어야. 그러면 스스로의 관계 생각해보세요. 사냥꾼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거네. 그럼 얘 무슨 문이야? 능동문이야, 그치? 똑같은 상황이야. 누구한테 포커싱? 토끼한테. 토끼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건 똑같은 장면에서 그러면 토끼를 어떻게 만들고 주어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냥꾼에게 부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술어를 당하는 걸로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만들었어? 잡혔다라는 건 뭐야? 잡았다랑 잡혔다의 차이야. 히라는 걸 넣어서 당한다는 의미의 피동문을 만들어준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히라는 거는 뭐냐? 피동의 의미를 갖게 하는 거고 전미사니까 피동 전미사라고 할 수 있니?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만들었으니까 파생적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파생어로 만들어진 거. 이번에는 통사적 피동문을 만들어보자 이거야. 통사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은 뭐니? 자, 단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어미를 바꾸는 거. 어미를 그냥 단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 어제다, 뭐, 개다. 이거 뭐야? 활용되는 말 뒤에 붙이는 거니까 뭐야? 그냥 어미야, 어미. 활용형만 바뀌는 거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수가 운동화 끈을 풀었다야. 얘들아? 얘들아? 철수가 운동화 끈을 풀었다. 똑같은 상황을 어디에다 포커싱 해보자? 운동화 끈에 포커싱을 해보자. 주어를 바꿔보자. 운동화 끈이
맞니? 촌수에 의해서 풀었다고 쓰면 돼, 안 돼? 풀었다고 쓰면 안 되지. 당하는 의미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원래 첫 번째 어떻게 쓸 수 있어? 풀렸다 되니? 되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풀어지다도 된다. 풀어졌다도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두 가지 방법 중에 1번은 어떻게 만든 방법? 전미사로 만든 방법. 아니? 두 번째는 뭐야? 어미로 만든 방법.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지호 알겠니? 시험 범위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기동 표현의 의미에서 있잖아요. 아, 이거 앞에 그 전에 표현에 여기 없어. 이거 좀 설명이 없더라고. 자, 저기 보시면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다. 그 다음에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되다 해서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피동인데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능동문이 없어. 원래 대응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출제됩니다. 이거 출제 포인트예요. 학교에서 혹시 배웠나요? 아, 못 봤어요. 배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문은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예문은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이런 거야.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이런 거. 누나와. 거기에. 주어 누구? 주어? 누나가. 스스로와의 관계 의미 파악해보세요. 누나가 건 거예요? 아니죠. 누나가 당한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피동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사실 능동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원칙대로 해보자. 원래 거꾸로 해보는 거잖아. 부사어가 다시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되는 거지? 단기가 누나를 걸었다 어때? 원칙적으로 이게 맞잖아. 그지? 이게 원래 능동문이야. 그런데 대응할 수 있는 능동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번,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이거 하나만. 날씨가 많이 풀렸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주어 뭐예요? 여기 있어요. 주어. 스스로 자기가 풀었어, 날씨가? 아니지. 그지? 피동문은 피동문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피동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단순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을 이렇게 피동문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죠. 그지? 누가 동생을 학교에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냥 동생이 학교에 갔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통상적으로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대응되는 능동문을 뚜렷하게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안 써요? 다 썼어요? 네. 예, 누나와 관계에 걸렸다라는 거는 피동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능동문으로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피동문의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거 출제 배웠으면 출제 포인트예요. 안 배웠어요, 근데?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의 참고 있죠, 참고. 이거 시험 문제예요. 이중피동, 이중피동. 이건 별표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피동표는 다음과 같이 부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대요. 이건 참고하세요, 참고. 이러면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피동 표현은 서술의 초점을 변화시킨다 해서 선생님 뭐라 그랬지? 어디에 포커싱 할 건지를 바꾼다 그랬지? 똑같은 상황이어도. 만약에 지금 뭐가 깨졌어. 유리창을 철수가 깼단 말이야. 근데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둘 다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집중돼? 철수한테 집중되지. 그지? 근데 엄마한테, 엄마 유리창이 깨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내가 유리창을 깼어 이러지 않고 엄마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놈의 시기가 아니라 어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초점을 뭘로 바뀌어요? 유리창이 깨진 사실에 놓을 때 쓰려고 해동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참고해요, 참고. 그 다음에 정중한 표현은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그럼 뭐야? 행위의 주체가 상대지. 상대를 비난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전화 잘못 걸렸어요. 이거를 전화가 잘못 걸렸네요. 전화 잘못 걸렸네요. 전화가 잘못 걸렸을 리가 없잖아. 이런 정중한 표현도 있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이중 표현, 이중 비동 별표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피동접사 이일이기와 그 다음에 이건 뭐였어? 접사와 이거는 뭐였어? 통사적 피동이었어. 그치?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아니니? 근데 우리가 실수로 이걸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가 이중 피동이라고 합니다.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흔히 잘 써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쓰이어지다. 이렇게 쓰이어짐. 우리가 잘못 쓰여짐 이런 거 많이 쓰지.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한번 분석해보죠. 쓰여지는 쪼개면 어떻게 돼? 쓰이어지다 맞니? 맞지? 그럼 기본형이 쓰던데 정미사도 붙이고 어미 활용까지 하는 거야. 그지? 두 번 하는 거야, 두 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쓰이다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쓰인이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되어진다도 뭐지? 요구 대도 되고 어지다도 되고 두 개 들어가고 그냥 요구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요구되어진다 아니고 알겠죠?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믿겨지다. 이거 잘 나와요. 믿겨지다. OX 쪼개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기다. 아니면 믿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되는 건데 믿기어지다라고 하는 건 이중피동이라는 거야. 잘 나옵니다. 자, 하나만 배우죠. 닫혀지다 어때? 닫혀지다. 쪼개봐. 닫기어지다. 잘하네. 두 개 다 들어간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닫어지단 잘 안 쓰긴 하니까 어쨌든 이중 피동인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동으로 넘어갈게요. 사동으로 넘어가시면 사동과 피동 구별법 아까 구별법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문장에 뭘 찾아? 문장에 뭘 찾아? 주어 찾아, 주어 찾아, 주어 찾아. 그 다음에 소수로 찾아. 그 다음에 두 사이의 의미관계를 파악해. 스스로 한 거니? 당한 거니? 시킨 거니? 그거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동사는 목적어와 필요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100%는 아니라서. 하지만, 목적어가 보인다? 그러면은 보통 사동이죠. 네, 목적어가 보이면 보통 사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으로 목적어가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 찾고, 다시 아까 했던 거 주어 찾아요. 그 다음 서술어 찾습니다. 의미관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하고 있으면 주동이나 능동이고 만약에 시키고 있으면 사동이고 당하고 있으면 피동이고 목적어 보인다? 그러면 주로 사동이다. 주로 사동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문법 요소 사동 표현 보겠습니다. 주동은 스스로 직접이라는 의미예요. 직접 하는 거. 사동 표현은 주어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사동은 만드는 방법은 역시 누구랑 똑같아요? 피동 똑같아요. 피동 접사를 붙여서 하는 파생적 의미가 있듯이 여기도 파생적 사동이 있어요. 근데 뭐보다 많아요? 누구보다 많아요? 피동보다 많아요. 그죠? 피동보다 많습니다. 자, 피동보다 많아서 자 여러 개예요. 사동은 사동 정미사를 만들어서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 이리기 우구출 뭐라고요? 이리기 우구출 뭐라고요? 이리기 우구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먹이다. 먹게 만드는 거죠? 먹게 하는 거, 먹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히, 입히다. 하나씩만 써볼게요. 입게 하는 거예요. 입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리는 알리다. 알다와 알리다. 알게 하는 거죠.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는 웃기다. 웃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 깨우다. 깨다 깨우다. 깨는 거는 스스로 깨는 거고. 맞아요? 깨우다는 깨우게 만드는 거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깨게 만드는 거. 구. 구. 뭐지? 아, 이거 좀 떨구다. 거기는 떨구다, 뭐 이런 것들. 그 떨구다가 아니고, 떨다 알아요? 떨어내는 거. 붙어 있는 거 떼는 거. 떨게 만드는 거. 자, 이거는 낮추다. 이런 거 있죠? 낮아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사동전미사 이런 걸 붙이든지, 아니면 명사 뒤에다가 뭐 시키를 붙이는 것도 있죠? 구경시키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구경이라는 명사에다가 전미사 뭐 붙여? 시키다. 그러면, 구경하게 만드는 거지. 맞지? 배단시키다. 배단하게 만드는 거지. 그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 파생적 사동문.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문장 만드는 거 해볼게요. 자, 얼음이 녹는다예요. 얼음이 녹는다. 자, 뭐 찾으라고요? 주어 찾으라고요? 서술어 찾으라고요? 관계를 확인해보세요. 얼음이 스스로 녹는 건가요? 그죠? 주동이에요? 근데 여기 주동인지 능동인지 사실 몰라. 그냥 하여튼 여기 주동 아니면 능동이야. 이걸 봐야죠. 하여튼 이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게 능동이냐 주동이냐니까. 그 다음 보세요. 아이들이 녹인다. 자기가 녹는 거야? 아니잖아. 대상을 녹게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시키려면 누가 필요해?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치?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필수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피동과 다르게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필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위에 또 처음부터 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타동사인 경우. 자, 아이가 옷을 입었다 볼게요. 주어, 서술어, 관계. 아이가 옷을 스스로 입은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엄마 입혔다. 엄마가 입는 거야. 누구 보고 입게 하는 거지? 누구를 입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목적어 또 만들 수는 없어. 그때는 뭐가 첨가되는 거냐면 이렇게 아이에게라는 부사어가 들어가게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 요소는 뭐냐면 사실 참고가 아니라 여기는 이 3번이 완전 출제 요소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무슨 방법이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통사적 사동문이 있어요. 통사적 사동문은 모호하게 하다를 붙이는 겁니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이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질문을, 아, 이거 아니었다. 이건 별건 아닌데, 이거는 이중피동이랑은 달라. 이 사동전미사들의 중첨비라는 거는 두 개를 써야 되는 애들이에요. 두 개가 써지는 애들. 아주 특수한 케이스. 이런 거야, 얘들아? 많이 봤어, 얘들. 배우다. 기본형 뭐지? 태우다. 그치? 이런 거 본 적 있지? 또, 채우다? 아, 채우다. 아, 씌우다, 씌우다. 씌우다. 죄를 뒤집어 씌우다. 그 다음에 채우다. 뭐 이런 거 있어? 너희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기본형이 뭐지? 자다 아니? 그치? 그럼 원래 어떻게 돼? 자이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지? 자우다 그러거나 자이다 그래야 되는 거야. 2인 2구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얘는 재우다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갔단 얘기니? 자다라는 기본형에 2가 들어가고 우가 들어가고 자가 들어가서 자이우다 재우다가 된 거잖아. 맞니? 얘는 어떻지? 기본형 뭐지? 타다에 이우다가 들어가서 태우다가 된 거잖아. 이러니? 아, 사동문 중에는, 사동전미사 중에는 두 개가 들어가서 되는 애들이 있네. 그 얘기야? 잘못된 거야? 아니야. 특수한 경우. 이중피동하고 달라? 이중피동에서는 뭐였어? 두 개 쓰면 안 되는데, 두 개를 써서 하나를 빼줘야 되는 케이스고, 얘는 특이하게도
전미사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애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마무리 오늘 오늘 완전 하이라이트 3번 별표. 자, 우리가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전미사를 붙이는 파생적 사동. 두 번째는 어미 활용을 통한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통사적 사동이 있어.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의미 차이, 별표 치세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 뭐냐. 자,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자, 질문해볼게요. 파생적사동이에요? 통사적사동이에요? 이거. 자, 자, 어머니가 입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입혔어. 희야, 희. 얘는 뭐야? 전미사지.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뭐야?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니까. 파생적 사동이야. 맞니? 자, 파생적 사동의 문제가 뭐냐면, 파생적 사동은요, 의미가 이중으로 해석이 돼요. 지호야. 이게 왜 이중으로 해석이 되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 엄마가 이런 게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밥을 먹여줄 때 엄마들이 친구들한테 통화할 때 이러잖아. 나 내 밥 좀 먹이고 나갈게 이러잖아. 그럼 니네 먹일 때 엄마가 이렇게 하나하나 떠주니? 떠줘? 귀현이 아 이러면서 턱받침 하고? 아니지. 그지? 밥을 먹인다는 건 뭐야? 먹게 한다는 거야. 그냥 차려놓을 테니까 야 너 밥 먹어 빨리 골고루 먹고 좀 이따 설거지 좀 해놔. 이거잖아 이거. 근데 만약에 3살짜리 아가가 있어. 2살짜리 3살짜리 아가가 있어. 걔한테 밥을 먹인다는 건 어떤 의미야? 직접 떠서 먹여준다는 얘기야, 그치? 직접 떠서 먹여주는 거 우리는 직접 행동,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 그치? 내가 걔한테 몸을 하도록 시키는 거, 그냥 간접사동,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애가 하는 거고, 내가 하게끔 만드는 거 우리가 간접사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파생적 사동은 무엇을 해석해야 할지 헷갈려. 당연히? 봐봐, 가만히 생각해봐. 옷을 입히셨다가, 옷을 입게 했다도 되지만 엄마가 팔 하나 다리 하나 껴주는 일도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런데 통사적 사동을 잘 보세요. 통사적 사동.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거는 확실히 간접 사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다시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적 사동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뭐뭐하게 하다라는 어미를 통해서 통사적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이냐 간접이냐 의미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야. 그죠? 반면에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문이 명확한데 말이지. 이거 시험 문제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자. 참고. 불필요한 사동문.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려운 용어 너간에 사동의 전미사를 사용해서 하거나 하다를 괴롭혀야 하는 명사에 시키다를 붙이면 잘못된 사동 표현이 되는데 이거 은근히 우리 많이 이럽니다. 많이 이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소개시켜줘. 이거 소개시켜줘. 야 내가 너 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래. 소개시켜줄게. 소개하다. 그냥 소개하다가 맞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 친구한테 소개를 하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거를 사동 의미로 해서 어색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게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얘도. 자, 출입을 금지시키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써. 그지? 근데 생각을 잘 해봐. 출입을 금지하다 그럼 되는 거야. 금지시키다 하는 건 누구를 시킬 건데 사실은. 그지? 너희 다 출입 금지시킬 거야? 그럼 뭐야? 내가 누구를 고용해가지고 금지시키겠다는 뜻이야? 니네 다 출입 금지야? 이거는 금지하다라고 하면 충분한 겁니다. 개선하다도 마찬가지지? 환경을 개선하면 되는 거야. 개선시켜야 한다는 건 누군가를 고용해가지고 어떤 누구 대상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우주인을 데리고 올 거야, 뭐야. 그지? 아니면 뭐, 개를 키워서 개선시킬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괜히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잘못된 사동을 쓰기도 한다는 거야. 소개해줄게 그럼 되는 거야. 누가 해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거잖아. 그럼 주동이냐, 주동. 내가 스스로 직접 해주는 건데
소개시켜줄게는 뭐야? 누구를 거쳐가지고 뭐 소개서라든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준다는 의미잖아. 이거는 불필요한 차단입니다. 알겠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열심히 집중해서 고맙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문규정 한글맞춤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의문변동은 들어가는 학교만 볼 거고, 일단 거기까지 완벽하게 해오세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요거를 조금씩 매일 조금씩 해주긴 할게요. 여기 와서 뭐 자신감을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 조금씩 이거 풀면서 조금씩 하고,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건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풀어오세요. 제가 부탁해요. 제가 구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좀 하세요. 네? 왜 안 올려요 근데? 어렵고.